사실 이한곡 가지고 두 명이 노래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음역대인데, 지금 보니까 이 키를 정한 데에서는 정말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. 사실 태진 씨랑 저랑도 키 때문에 굉장히 그 싸움을 많이 했었거든요. 언젠가는 따짐까지 했다면서요. 네, 두 분, 신미래 씨는 정말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완벽하게 너무 잘 어울렸는데, 제가 한 가지 약간 이 시점에서 걱정되는 거는 축음기 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바꿔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하지만 그 이후에 무대를 생각했을 때도 톤을 조금씩만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